책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와 보시겠어요? 짜잔! 책들이 가득한 서가에 모여있는 이분들은 누구시지? 어? 함께 책을 읽고 있네요. 아하!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작은 도서관에서 사유공헌 활동을 하는 북 코디네이터들이네요. 오늘은 그림책으로 마음 읽기라는 책 모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림도 그려보네요. 북 코디네이터가 생소하시다고요? 저는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공유서가에서 북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어요. 북 코디네이터란 사람하고 책하고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말 그대로 북을 갖다가 이렇게 코디네이터, 책을 코디네이터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 가을 소풍 사진이네요. 센터에서부터 홍제천 따라 세검정, 그리고 부암동 윤동주 시인의 언덕까지 함께했어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작은 낭독회도 빠지지 않죠? 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담쟁이 도종환. 적었으니 적.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책과 함께 했던 활동들이 하나하나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온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책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또 저희 서가에 있는 책들은 거의 800권대로 시작되는 문학책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좋고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동료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11명이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동년배로서 배워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센터 휴관이 길어져 서가를 열지 못한 날도 많았어요. 대신 온라인 독서 나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답니다. 오늘 찾아온 두 분과 함께 뭐라도 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보석 같은 글 한 구절을 네. 오늘 골라오셨다고 들었어요. 역시 선생님. 역시. 네네. 책을 골라왔는데요. 김서령 작가가 쓴 책인데요. 얕은 맛이 혀가 느끼는 맛이라면 깊은 맛은 위가 느끼는 맛이다. 어쩌면 깊은과 얕은이란 수식은 그것을 느끼는 신체 부위의 심천 때문에 붙여진 것일 수도 있겠다. 한 달에 두 번씩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북 코디네이터들의 추천 도서 독후감.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요. 제 글도 읽어주시고 책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뿌듯했답니다. 좋은 책을 나누는 행복한 길잡이가 되고자 모두가 열심히 했어요. 어? 여기 저도 있네요. 북 코디네이터들이 주제별로 직접 고른 북 큐레이션도 준비했답니다. 책과 책을 읽고 책과 사람을 읽는 북 코디네이터가 안내하는 50플러스 당신에게 책 큐레이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북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북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50플러스 센터 개관 행사의 하나로 저희가 뷰큐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선생님들 이 선정한 이 뷰큐레이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생을 위한 마음 읽기와 글쓰기라고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정하시고 이 주제에 맞는 책들은 어떤 책들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50플러스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때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또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또 계획하는데 글쓰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50플러스 글쓰기에 도전하세요 하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3권을 정해봤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과 함께 즐거운 인연을 이어가는 곳. 서대문 50플러스 센터 작은 도서관에서 새로운 꿈을 꾸어보세요. 책을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고 혼자만이 아닌 함께 책을 읽는 분위기는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공유서가에 오셔서 모두 함께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고 싶은가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센터 작은 도서관은 활짝 열려있답니다. 북코디네이터가 꼼꼼히 분류하고 정리한 1,500여 권의 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사랑합니다.